읽어주는 구속사 구속사 시리즈 5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서 생략된 데 체계적 정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박윤식 목사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와 세계사의 변천 세계 최초로 정리 수록 저자 서문 박윤식 목사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처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거룩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며 온갖 역사의 질곡과 사단의 방해를 뚫고 중단 없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그 생명수의 강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로 승화되어 모든 죄악과 칠흑같이 캄캄한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새 언약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선한 목자여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피는 구속, 곧 죄사함의 피요 영원한 언약의 피요 세상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그 성취를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름과 이름으로 압축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주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족보의 계통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족보가 분수령을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로서 구속사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고 족보로서 구속사의 한 시대를 새 출발하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전 구속사의 축소판으로 모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마태복음 족보를 깊이 연구하여 그 주인공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야 흐러 세상은 어둠이 깊어가고 일모도궁 날은 저물고 기름 막혀 있음 늙고 쇠약하여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음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날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인데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문학 작품도 성경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신묘 막측함에 매료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는 지난 인고의 세월을 감사와 은혜로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내적으로는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정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발간되고 있는 불초한종의 구속사 시리즈는 바로 성경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책은 결코 저자의 신앙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구속사 시리즈는 한마디로 저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사상과 인격의 압축입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가 성경의 길잡이가 되어 오직 성경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09년 3월 7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2009년 10월 3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2,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완결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발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지막 제3기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을 밝히게 되니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번 졸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와 세계사의 변천이라는 제목 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 해당하는 세계 열강들의 흥망성쇠와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의 활동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도표로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인류 미래에 대한 계시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의 변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를 구속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그 연대를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전인 미답의 방대한 작업이 너무도 힘에 겨워 성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관련 서적을 일일이 찾아가며 원고와 함께 밤을 지새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끝에 옥동자가 태어나듯 이렇게 오랜 연찬 끝에 졸저가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타락한 세상은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지상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노도같이 밀려드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침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개혁은 날마다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그 태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의 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말씀을 동을 통하여 교회를 개혁시키곤 하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감히 이 구속사 시리즈가 교회의 개혁에 조금이라도 일조함으로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말씀 운동의 작은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속사 시리즈는 앞으로 12권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종에게 맡기신 구속사 시리즈 완간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대과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 앞에 항상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격려의 말씀 앞에서 용기를 얻어 앞으로도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에게 다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복음 수호를 위해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친히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신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의 원고가 한 권의 책이 되어 나오기까지 일일이 활자화하고 편집, 교정, 인쇄, 재본 등 맡아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0년 7월 17일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지체 박윤식 목사. 제1장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 신구약 성경은 천지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속사란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가리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주제는 크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단 없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해주고 있는 고리가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이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존귀한 사람의 창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는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을 알려주며 나아가 죄와 구원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우주와 인생과 구원의 기원을 다루는 성경의 서막이며 그 속의 근원과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일,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일,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일, 아담의 갈비대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일,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던 세계, 그리고 뱀의 유혹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한 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들은 결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창조의 전 과정과 인간의 타락이 실제했던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기는 최고로 압축된 표현입니다. 이 속에 온 세상과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시작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다 하지 않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바라의 칼 기본형으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1. 말씀으로 창조. 천지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9절에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148편 5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즉시 천지 만물을 조성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오드는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최고의 만족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완벽할 뿐 아니라 그 창조 세계의 질서가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2.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삼위의 구별 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문법상으로 복수형이지만 실제로는 단수의 동사가 따르므로 단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로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습니다. 첫째, 만물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창시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게서라는 헬라어 에크는 몸으로부터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만물의 출처와 기원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수행자이십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서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미암고는 헬라어로 디아인데 통하여 말미암아라는 뜻이며 만물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다른 한 이름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실로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수행자이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만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시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운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주 만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도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 시에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만물의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창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